쇼미 먹을래? 쇼미도 먹어. 보셨죠? 안녕하세요, 은주부입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? 요즘 날씨도 굉장히 춥고,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바깥 일상을 막 이렇게 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장 보러 나갈 때도 사실 좀 주저스럽습니다. 그쵸? 나가는 게 좀 그래요, 요즘. 자, 그런데 우리가 뭐 요즘 이렇게 배달시켜도 많이 먹고, 그리고 어떤 식재료들도 바로 뭐 주문하면 뭐 내일 바로 배달이 오고는 해요. 그런데 또 이것만큼은 좀 배달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거, 꼭 장을 봐야 하는 건 바로 채소류인 것 같아요. 이상하게 저는 채소류는 이렇게 인터넷 주문이나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 또 저희 집이 고기를 굉장히 아주 정말 좋아하는 고기 러버 가족이라 이런 쌈 채소가 빠뜨려지면 좀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정말 내돈내산 제가 너무너무 사용하면서 만족해하는 제품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지금 뭐 여기가 이제 저희 집 거실인데, 제가 지금 가장 여기를 보면서 되게 힐링하는 그런 곳입니다.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이제 실내에서 쌈 채소를 키우는 식물 재배기입니다. 저희 집에서 지금 이 식물 재배기를 사용한 기간이 한 1년이 더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꽤 오랜 기간 사용을 했고요. 일단 저는 이 안에 키우는 쌈도 사실 여러 가지로 키워봤어요. 진짜 우리 흔히 먹는 뭐 상추부터 뭐 로즈마리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키워봤는데, 저한테 지금 딱 꽂힌 거는 이 항암 쌈채였어요. 뭐 이 쌈이 입맛에 또 각자 또 다르니까, 네, 저는 한 종류의 쌈만 키우고 있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위에 조명이 하나 있고, 그다음에 되게 심플해요. 여기 이렇게 급수통이 있어서 이 안으로 이제 물을 넣으면 돼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요런 거겠죠? 이렇게. 이렇게 뿌리에 물이 좀 잘 닿게. 이렇게 되어 있는 되게 되게 심플한 구조입니다. 제가 지금 어떤 화초 키우는 게 약간 취미가 있기는 한데, 다른 화초들 많이 하늘나라 갔거든요. 지금 몇 개 안 남은 유일한 화초가 이 위에 있는데, 죽지 않고 싱싱하게 늘 살아있는 애화초가 바로 이 지금 이 식물 재배기에 있는 애화초예요. 그리고 쌈이 항상 집에 있으니까 그냥 저희 정말 고기 러버들 언제든지 쌈장만 있으면 바로 꺾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저절로 크는 건 아니고 띠링띠링 띠링띠링 하면서 물 달라고, 배고프다고 이렇게 애가 알람을 합니다. 그래서 물을 이제 주고,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양액을, 요런 이제 배양액이 두 개가 있는데, 이렇게 각각 배양액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이것도 뭐 종류마다 배양액은 또 다를 수는 있겠네요. 네, 저는 사실 이것만 사용을 해봐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자란 거는 아니고요. 지금 이 모종을 간지 지금 일주일 채 안 돼서 지금 아이들이 조금 작아요.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쌈들이 커지면은 굉장히 진짜 부채를 할 만큼 커져요. 근데 너무 또 쌈이 너무 크면 또 저는 또 부담이 돼서, 이것보다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 이제 수확을 합니다. 이제 수확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데, 그냥 아까 제가 뜯은 것처럼 톡톡톡 뜯어서 쌀쌀쌀 물에 헹궈서 그냥 안 먹어요. 아, 이거 씻지도 안 해도 돼요. 뭐 먼지도 없어요. 자, 오늘 소미도 왔어. 소미가 또 끝부분 엄청 좋아하거든요. 소미 먹을래? 소미도 먹어. 보셨죠? 정말 소미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엄청 잘 먹고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식물 재배기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이 식물 재배기를 소개해드린 거는 제가 써보니까
아, 이 제품만이 아니라 이 식물잡이가 집에 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첫째, 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트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. 보통 마트 가서 뭐 이러저러한 쌈을 그만큼 사면 그게 보통 한 5-6천원? 더 넘을 수도 있어요. 쌈을 어떤 쌈을 사느냐에 따라서. 근데 보통 저는 5-6천원 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또 그거를 오래 먹을 수도 없어요. 또 한 며칠 또 지나면 또 이제 시들시들해져서 못 먹잖아요. 계속 장보러 갈 때마다 사.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은 금액 무시 못하죠.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한 달 렌탈료만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렌탈료를 한 2만원 후반대 그렇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쌈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매우 좋게 느껴졌던 부분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 애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예쁘기도 하지만 마음에 이 초록색을 보면 뭔가 이렇게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고 빌라 생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심고 뭔가 자라는 걸 보기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쉽게 뭔가를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두 번째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. 세 번째, 고기 먹는데 갑자기 쌈이 똑 떨어졌어. 그때 참 아쉽습니다. 근데 그때 문을 열고 뜯어가지고 먹는 그 굉장히 간편하고 진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네 번째는 농약이 들어갔겠어요, 뭐 흙먼지가 들어갔겠어요, 그거 전혀 없거든요. 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쌈 채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강추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돈내산이고요. 1년 정도 사용을 했고 꼭 비단 웰스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전자회사에서도 이렇게 식물재배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키울 건지, 어떤 쌈을 좋아하시는지, 그다음에 뭐 전기료는 어떻게 되고 뭐 월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좋은 제품, 맞는 제품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1년간 사용하고 있는 이 식물재배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. 이렇게 저도 가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여러분들께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부분들 있으면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!